안녕하세요, 태용튜브입니다. 오늘은 블러디메리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칵테일을 만들기 전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알아봐야겠죠. 아, 제일 기본이 되는 보드카가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스미노프 레드라는 보드카를 쓰는데 집에 있는 그 어떤 보드카 쓰셔도 무방합니다. 뭐 앱솔루트라든가 커클랜드라든가 본인이 구하기 쉬운 보드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고가이지 않은 보드카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이 블러디메리의 제일 중요한 요소, 생토마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는 이 생토마토의 껍질을 벗겠는데 십자로 칼집 낸 토마토를 끓는 물에 넣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꺼내면 껍질 까기 되게 쉬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 후추, 타바스코 소스, 후사 소스, 소금, 샐러리가 필요합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죠? 무슨 칵테일에 뭔 재료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 실제로 맛보면 칵테일 느낌보다는 약간 습 같은 느낌이 더 강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는 재료 중에 나 우스타 소스가 없는데?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뺄 건 빼고 더 넣을 건 더 넣고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생토마토를 쓰는데 집에 생토마토가 없고 토마토 주스가 있어 하시면 토마토 주스 쓰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생토마토 쓰는 게 무조건 맛있습니다. 여유 되시면 무조건 토마토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칵테일 이름이 블러디메리가 된 이유가 영국 메리 1세 여왕의 별명이 블러디메리거든요. 그 별명을 딴 칵테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별명이 블러디메리가 됐냐면 영국 1세 여왕이 성공회라는 국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즉위를 하면서 카톨릭교로 돌리면서 성공회 사람들과 청교도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블러디메리예요. 피의 메리. 좀 되게 잔인하죠? 뭐 칵테일 만든 거 보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전혀 피맛하고는 상관없고요. 시원한 토마토 주스, 토마토 쓴맛하고 되게 비슷할 거예요. 과연 무슨 맛이 나지? 근데 한번 만들어봐요. 만들어보면 오, 요거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될 겁니다. 지금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토마토를 이 블렌더기에다 갈아줘야 되거든요. 토마토 두 개부터 갈게요. 반 잘라주시고요. 안에 뿌리. 꼭지. 안에 꼭지. 똑같이 손 조심하세요. 다음 레몬 반개 미리 썰어 둘게요. 믹싱글라스에 보드카 1과 2분의 1 온스. 다음 아까 갈아두었던 토마토. 토마토 주스 쓰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토마토가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토마토. 그 다음 우스타 소스. 새거라서 뚜껑을 따야 되네요. 오뚜기 제발 이런 거 좀 고쳐줘. 잘 떨어지게. 우스타 소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적당히. 한 4분의 1 온스 정도 될까요? 4분의 1 온스 내지는 4분의 1 온스 좀 더 적게. 그 다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핫소스 타바스코 소스.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얘는 조금 과하게. 그 다음 후추, 블랙페퍼, 그리고 소금. 저희는 핑크솔트 쓰고 있습니다. 암염. 암염. 살짝 짜야 맛있어요.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산 짜게 더 짜게 유황 킴벌리. 그 다음 레몬 반개. 얼음. 바로 쉐이킹 하겠습니다. 요란 분잔에다가 얼음 채울게요. 완성된 칵테일을 바로 부어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더블 스트레이너를 쓰지 않는 이유는 더블 스트레이너를 쓰게 되면은 과육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러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가니쉬로 샐러리.
갈때 꽂아주면은 블러디메리 완성했습니다. 짜잔. 와우. 아까 제가 이 칵테일 만들 때 보드카를 1과 2분의 1로 넣었는데 내가 술맛이 좀 더 나는 걸 원한다 하시면 보드카 양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 블러디메리 가지고 되게 장난들을 많이 쳐요. 지금 제가 샐러리만 꽂았는데 지금 외국에는 막 핫도그도 꽂고 소세지 막 종류별로 꽂고 막 별의별 야채를 다 꽂아서 팔고 있어요. 지금 블러디메리는 하여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꽂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맛볼게요. 자, 마시는 방법은 이 샐러리를 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씩 저어주고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술맛 하나도 안 나고요. 우선 한 모금 마셔주고 그 다음에 샐러리. 원래 이렇게 먹는 게 블러디베리입니다. 와, 이거 진짜 음료수 같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우스타소스 조금만 넣으랬죠? 정말 조금만 넣어야 돼요. 왜냐면 우스타소스 향이 강해가지고 블러디메리 특유의 맛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이거 이 블러디메리를 가지고 외국 애들은 뭘 하냐면 해장용 칵테일이라 하거든요. 근데 전 생각이 달라요. 해장용이 아니라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아직 안 먹었어. 그러면 이 블러디메리로 배를 채우고,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술을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정도로 그냥 토마토 쓴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아, 이거 진짜 독특하다. 제가 예전에 블러디메리를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 우스타 소스를 처음 써보거든요. 저는 우스타 소스 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쓰진 않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도 정식 레시피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우스타 소스를 썼는데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아까 4분의 1보다도 더 적게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우스타 소스 향이 강해요. 자, 바텐더 9년차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BPD가 맛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셨는지 감이 오지? 네, 그냥 칵테일 느낌도 아니고 뒤에 타바스코 향이 나니까 되게 좋네요. 타바스코 향하고 제가 소금 많이 넣으랬죠? 소금 꼭 많이 넣어야 돼요. 짜야 맛있어요, 이 칵테일을. 아, 샐러리 잘 어울린다. 개인적으로 제가 샐러리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칵테일하고 되게 잘 어울립니다. 제 생각에 시판용 토마토 주스 쓰면 이 맛 안 날 것 절대 같아요. 절대 안 나. 이건 정말 산뜻한 느낌인데 시판용 토마토 주스는 너무 껄쭉한 느낌이 많아서. 껄쭉하고 또 달아. 아, 단맛이 강하지. 이런 스프의 느낌은 안 날 것 같아요. 무조건 생 토마토 쓰는 거 추천드려요. 야, 이거 계속 들어간다. 맛있다. 아, 참, 그리고 아까 제가 블러디메리를 한 잔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홈파티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잔 샷에다가 샐러리를 꽂아서 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샷으로 짠! 원샷하고 샐러리 마시고. 아, 원샷하고 샐러리 먹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홈파티 가겠다 하면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필이 짠! 이렇게 짠 하고 원샷. 다음 샐러리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이렇게 해놓으면 두고두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홈파티하기 딱 좋은 칵테일이 블러디메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마시니까 계속 배가 불러요. 안주. 술 겸 안주. 보드카 한 잔 마시고 블러디메리 한 잔 마시고 샐러리 마시고 먹고 끊임없이 술이 취하면서 끊임없이 술이 깨가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좋지. 파티는 원래 그런 거야, 밤새서. 자, 오늘 영상 뭐 재밌으셨나요? 제가 도대체 맞는 게 칵테일이야 요리야 싶죠? 하지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는 칵테일일 겁니다. 아니면은 본인 인생의 원픽 칵테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도전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인사. 안녕. 안녕.